지금 우리가 코딩한 것은 간단히 한 대의 자동차가 아주 간단한 몇 개의 쉘을 지나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코딩하는 것이었죠. 아주 단순한 거잖아요. 여기서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오는데 뭐 간단한 장애물이 좀 있고 이 장애물을 통과해서 이렇게 이제 목적지를 찾아가는 건데 매우 심플하죠.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 우리나라 한국 전체로 한번 돌려보자는 거죠. 그러니까 한국 전체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이게 울산으로 간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일단 울산을 기준으로 해서 휴리스틱 값을 다 도출해야 됩니다. 이렇게 쭉쭉쭉쭉.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봤던 것의 한 거의 한 1억 배 정도의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겠죠.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리했던 휴리스틱 값을 정했었잖아요. 이 제로로 해서 1, 2, 3, 4 이렇게 값을 정한 것과 똑같이 서울에서 울산으로 간다면 울산을 기준으로 해서 제로로 잡고 1, 2, 3, 4 이렇게 쫙 꺼나갈 거란 말이에요. 엄청 꺼나가겠죠. 그러면은 당연히 굉장히 여러 가지, 그러니까 그냥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한 1억 배 정도의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, 그것도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. 방법이 있는데 그 데이터량을 확 줄이는 방법이 또 있죠. 그 대표적인 것이 먼저 크게 블럭을 나누는 거예요. 크게 나눈 다음에 이 블럭들 지금과 똑같은 블럭입니다. 그러니까 이것과 똑같이 이 블럭을 이렇게 가로 세로 몇 개, 지금 한 6개, 5개 이렇게 블럭을 5 곱하기 6, 30개로 만들었잖아요.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도 30개의 블럭을 만든 다음에 번호를 똑같이 주는 겁니다. 0, 1, 2, 3, 4. 그런 다음에 블럭 하나에 또다시 블럭을 또 30개로 나눠요. 선택된 블럭에서 다시 또 0, 1, 2, 3, 4 이렇게 나누고, 또 선택된 블럭에서 또 나누고, 이렇게 해가지고 계층적으로 블럭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이제 한국을 이렇게 몇 개의 블록으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. 여기가 서울 SOUL, 그리고 여기가 울산입니다. 그런 다음에 값을 주는 거예요. 이렇게 휴리스틱 값을. 이거는 다 1이 되겠죠. 1, 1, 1. 여기는 2가 되고, 여기는 3이 되고, 이렇게 나누는 거죠. 그래서 여기 어디 뭐 강원도 쯤은 4, 5, 6, 7, 8, 8쯤 되겠네요. 8, 8 되고, 그리고 어디 경기도 여기쯤 와가지고는 9, 10, 11쯤 되겠죠. 이렇게 값을 구한 다음에 울산으로 가는 경로를 찾습니다. 찾으면은 뭐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대충 한번 적어볼까요? 그림을 그려볼까요? 경로를 대략적인 경로입니다. 그런 다음에 여기로 오고 또 이리로 쭉 와서 아마도 이렇게 올수 있겠죠.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울산으로 가게 될 겁니다. 그럼 이제 값이 정해진 거죠. 여기서 뭐 장애물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. 전혀. 그런 다음에 이 경로가 정해졌다면은 이거 하나를 다시 떼오는 거예요. 이걸 다시 이렇게 또 나누는 겁니다. 이렇게니까 나눠서 지금 이게 이거 하나를 이렇게 확장시킨 겁니다. 확장시켜서 또 나누는 거죠, 이렇게. 또 나눠가지고 또 경로를 이렇게, 여기가 스타트 라인이고, 그죠? 그리고 어딘가 빠져나가는 라인이 뭐이 정도 있겠죠. 다음에 또 경로를 찾는 겁니다. 이거랑 같은 방법으로. 찾은 다음에, 그러면은 또 이렇게 뭐 쉘이 나눠, 경로 속에 포함되는 쉘이 있을 거 아니에요? 그 쉘을 또 다시 또 나누는 겁니다. 또 다시 이렇게. 또 이렇게 나누는 거죠. 나눠가지고 들어가는 지점이 있고 나오는 지점이 있고, 그렇게 계층을 일반적으로 한 3개 정도의 계층을 나누게 됩니다. 그러면은 선택되지 않은 경로는 뭐 강원도 이렇게 있는 뭐 강원도였던 특정 지역을 이렇게 쉘로 나누고 갈 필요는 없죠. 내가 지나가는 곳만 쉘을 이렇게 계속 분할해서 계층적으로 분할해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. 그게 이제 A스타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이 차량 한 대가 서울에서 울산까지 가는 경로를 찾는 방식이 됩니다. 그러면은 이제 가다 보면은 마지막 쉘에서는 자, 저 그림을 그려볼게요. 그냥
이게 이렇게 와서 뭐 이렇게 왔다 라고 했는데 그 중에 쉘 하나 요 녀석입니다. 요 녀석을 또다시 이렇게 확대를 시키는 겁니다. 보기 좋게 할게요. 그러면 얘가 파란색, 얘를 지금 우리가 확대시킨 것이 요거다, 요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거죠. 그러면 좀 더 깔끔하게 이해가 되겠죠. 맞습니다. 서울이고 여기가 뭐 어디쯤 될까요? 여기 울산이고 이렇게 되니까 뭐 대충 어디쯤 들려나 대전 위에쯤 되겠네. 여기가 대전쯤이고 뭐 어디라고 할까요? 분당을 지나서 뭐 수원 정도라고 합시다. 수원 정도를 이렇게 이게 수원의 맵입니다. 수원의 맵을 이렇게 오른쪽에 만들고 이걸 다시 블럭을 나누는 거죠. 그런데 그 중에서 또 다시 어느 한 쉘을 뽑아서 그 쉘을 이렇게 또 나눠주는 게 됩니다.